네, 이번에는 조명 마지막 부분 메쉬라이트를 알아볼 건데요. 메쉬라이트는 그 재질에 이미시브 재질이라고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미시브는 네, 이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메쉬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라이트는 그 이런 메쉬 덩어리, 오브젝트가 제 조명이 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조명이 될수 있게.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이 덩어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 덩어리. 네, 좀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선택되죠. 자, 메쉬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그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Convert to Mesh Light라고 뜹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면이랑 이런 그 편집 상태로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Mesh Light 쓰기 위해 그 제작된 어떤 오브젝트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룹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Convert to Mesh Light로 클릭을 해주면 이게 Mesh Light가 돼요. 메쉬라이트. 지금 이제 메쉬라이트가 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나가 보면 네, 여기 왜 이렇게 많죠? 네, 지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주고 자, 이제 메쉬라이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렌더를 해보면, 네, 얘가 지금 조명이 돼서 빛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조명의 세팅에 가서, 메쉬 라이트. 태양은 지금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쉬 라이트, 이렇게 입체가 조명이 됐는데 30으로 돼 있고 옵션 세부 옵션 조금 보면 인텐시티 30, 예, 그다음에 뭐 유닛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인비저블이 있고 네, 역시 노 디케이가 있고요. 예, 나머지 세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서 메쉬 라이트가 인비저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메쉬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렌더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 이 메쉬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쵸? 네, 오브젝트를 하이드 시키거나 없애주고 조명만 지금 나오는, 그 조명의 빛만 나오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체크 해제하고, 노 디케이 값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이제 거리에 따른 그 조명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엄청 밝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더블 사이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거겠죠.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뒷면에도, 메쉬 뒷면에도 라이팅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네, 얘를 이제 메쉬 라이트를 적용해 주면, 그리고 이제 더블 사이드 체크해 줄게요. 그러면은 네. 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네. 아, 잘못했어요. 이 애를 선택하고 더블 사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네, 요거 체크하고, 렌더를 해보면, 네, 위아래 다 나오겠죠. 네. 그래서 요 더블 사이드는 이런 거다. 이거는 렉탱글 라이트에서 배웠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네. 여기서, 자, 메쉬 라이트는 주로 이제, 이런
넓은 조명에다가 뭐 쓰기도 하지만 이런 이게 글씨 조명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네 전체를 보시면 이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자, 얘를 이제 메쉬 라이트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렇죠? 메쉬 라이트 적용을 해주고 렌더 해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겠죠? 컬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또 잘못 선택했네. 그죠? 얘죠. 컬러를 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뒤쪽 면에다가 요걸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이백 글씨 이제 뒤에 백라이트에 요거를 또 해주면 라이트가 하나 더 생겼죠? 여기에. 네, 이번에는 제대로 잡아서 살짝 푸른빛을 줄게요.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보고, 한번 다시 렌더를 해볼게요, 제대로. 이렇게 해주고, 네, 메쉬 라이트. 자, 지금 여기서 아까 지운 게 있었잖아요, 라이트 중에. 그래서 여기 퍼지, 언유즈드 어셋 눌러주면, 2번이 하나 지워졌죠. 여기 있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조명을 만들면 조명이 계속 쌓여요. 이 화면에서 지워도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를 한번 눌러서 한번 리셋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네. 아웃풋을 조금 1200 정도. 네, 1200 매치 비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밝게 12 정도 네 렌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메쉬 라이트를 그냥 기본 조명으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밝게 한다고 해도 바닥이 밝아지려면 그 조명처럼 좀그 확실하게 바닥으로 이렇게 빛이 향하는 그런 조명들을 써주시는 게좀더 조절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쉬 라이트를 쓸 때는 이런 요소들 있죠? 이런 요소들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메쉬 라이트로 다 해버리면 노이즈도 많고 조명 컨트롤이 좀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접 조명 효과를 내실 때는 메쉬 라이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숨은 이 공간에 메쉬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네요. 그쵸? 네, 요게 메쉬 라이트인데, 메쉬를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도 메쉬 라이트 적용해 주고, 또, 여기도 있어요. 네, 이쪽 면에. 네,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디테일 없이. 그래서 얘도 메쉬 라이트 적용해 주고. 네, 다시 가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분위기가 네,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메쉬 라이트는 전부 다 이미시브로 가능해요. 이미시브 재질로. 그래서 재질을 이미시브 재질로 입혀주시면 되는데 이미시브 재질로 했을 때는 그 머티리얼에 가가지고 세팅을 또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색깔 조절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메쉬 라이트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메쉬 라이트 조명에 있는 부분으로 조명값 인텐시티하고 네 여기 인텐시티하고 뭐 인비저블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디케이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설정했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이미시브보다는 여기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간접 효과를 내는 이미시브 재질, 이미시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메쉬 라이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